오늘 성경 속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온 인류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믿음의 모델로 세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신약 성경은 첫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최초에 누구입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시키는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리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시대도 동일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것일까요? 그럼 분명히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칭호를 내리셨고 75세 이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받은 복은 누구나 다 선망하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든 왕으로부터 모든 어떤 비천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대상이 누구나 상관없이 전부 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섯 가지 복 가운데서 믿음의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이라는 자손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이름을 지어서 내려보냈던 사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을 주는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설아의 많은 자녀를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때때로 내기는 기쁨을 주기보다는 때로는 슬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아픔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늘 염려 가운데 내 마음에 묻어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은 이삭이라는 이 자손은 이름 그대로 웃음을 주는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나이 175세를 향년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강자기를 이 사람은 병들어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력이 쇠하여 이제는 그가 나이가 다 차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사람 무병장수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어떤 왕족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축복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대의 재벌가가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집에 길리고 훈련시키는 사람이 318명을 장정을 그는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길리고 훈련시켰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정이라는 의미는 유대 문화로는 나이 20세에서 50세 남자를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18명을 한 집에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318명을 집에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은 부부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가지 축복을 우리가 선호해야 됩니다. 선망의 대상인 아브라함,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역사적인 인물 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첫 마디가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삼으셨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새로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란 말은 근원은 빠지고 복이란 말로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단순한 복의 개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각 시대를 막론하고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복의 근원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날 때에 꿈을 보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강좌기를 이렇게 강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쫓아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것일까요?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상 보고 가지 않았습니다.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은 꿈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고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십니까? 성경 66권이 왜 기록된 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죄하면 재앙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성경 66권 기록된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여기 내 감정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 성경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찾으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지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천지 우주 창조가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천국 지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부 맹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며 이 땅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시대인데 성령시대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말씀 듣는 이 자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오늘 축복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려면 내가 그 복을 내가 받으려면 나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환상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말씀이 꿈이 되시기를 예수를 통해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성경은 강좌기를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이 당시 상황을 신약에 와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아브라함 같은 복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되는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컨트롤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지시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것을 갔을 때 성경은 이때 상황을 아브라함은 떠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환상에 젖었는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그는 아마 약속하신 즉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에 흐르는 이런 곳에 아무도 없는 그 낙원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같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갔을 때 환상 깨져버렸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이 가나안에는 일곱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특히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사도행전 7장 5절은 다음과 같이 이때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발붙일 만한 자리도 땅 한평 없습니다. 발붙일 만한 땅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발을 디딜 땅도 내 것이 없다는 사실. 이 아브라함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5세 동안 살았던 정돈 고향 땅 갈대아 우르는 푸른 초장이 있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75년 동안 정착한 그곳에는 최소한의 몇 평 되는 땅이라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 붙일 만한 땅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내게 가난의 축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시간 고비고비마다 위기의 시간을 넘기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이 어려움을 참아왔는데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막상 아브라함같이 도착한 그곳에 가보았더니 이것은 사막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온통 사방을 돌아봐도 사막, 끝없는 이 사막만 펼쳐져 있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지옥의 사막, 그 자리를 이 사람이 도착을 했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자신이 발붙일 만한 땅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 가혹한 이런 시련을 내게 안겨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밀리고 밀려서 쫓기고 쫓겨서 자꾸 밀려가다 보니 이 사람은 가장 지옥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악조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막 가운데 사막으로 밀려나가 버렸습니다. 75세 노인, 그리고 65세 된 부인 사라, 그리고 이제 젊은 조카 롯 하나 데리고 갔는데 그 당시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죽습니다. 물건을 남의 것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여도 이 사람들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방 민족의 땅에 들어왔던 이 아브라함은 불안과 두려움이 연속했는지 모릅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 급기야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기근이 계속 겹쳐서 입에 풀칠할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는 올라올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자칫하면 아브라함 생각에는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네게브라는 곳으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잠시 전에 사막에서 살지 못해서 내려온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저 땅 돌아가 봐야, 그 땅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막지대인데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내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는데 내가 차라리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재물을 가지고 그런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다시 네게브로 올라갔다고 기록됩니다.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을 때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막 한가운데 아브라함을 세워놓으시고 하는 말씀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설마한 땅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 땅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통 사막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지옥의 사막으로 불리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이었습니다. 대단히 지열이 뜨겁습니다. 40도 이상, 때로는 50도까지 달아오른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되어 죽을 것 같은 이런 숨이 막히는, 잠시도 서 있지 못하는 이런 곳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하필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자손이까지 주시겠다 합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창세기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내 발른 땅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대 만에 돌아온다 했습니다. 4대는 100년 단위로 400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 출애굽 역사가 바로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이 자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7절에 4대 만에 돌아가는 이 사람들이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땅은 기름진 땅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사막이 기름진 땅입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과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돌아가는 저 땅은 기름진 땅이라고 말합니다. 온통 눈에 보이는 건 사막인데 풀 한 폭에 자라지 못하는 땅인데 물 한 방울 구하기 어려운 이곳을 어떻게 기름진 땅이라고 말하면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인생의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야 되는데 마음이 늘 갈급하고 빈들 같습니다. 황량한 사막 같습니다.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육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내 마음은 허전하기만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그것을 돌아갔을 때 역사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초대 수상이 있었습니다. 벤 구리온이라는 초대 수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사막은 기름진 땅이라고 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옥토로 만듭시다. 그래서 사막을 낙원으로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했던 운동이 역사에 기록된 키부츠 운동이었습니다. 이 키부츠 운동은 사막을 초원으로 만들자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시작된 것이 최초로 열사이 사막에 그들은 키부츠 하우스 농장을 거대한 농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요단강에 있는 물줄기를 수로를 만들어서 키부츠 하우스 쪽으로 물줄기를 털었습니다. 그것은 시내가 흐르게 했습니다. 거대한 하우스 안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무들을 갖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풀을 또 갖다 심었습니다. 심자마자 다 말라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포기 한 포기로 심었는데 오늘날 이 이스라엘 국가 국토 안에는 약 250여 개의 키부츠 농장 하우스가 사막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지상 낙원입니다. 천국이 따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천국이 바로 키부츠 하우스라고 할 만큼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1년 4계절 동안 계절 상관없이 산새 들새들이 지저귀며 온갖 세상에서 좋은 꽃들이 다 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은 세계 최고의 농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키부츠 하우스에서 나오는 곡물을 대량으로 가장 값비싼 가격으로 부호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막이 기름진 땅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기름진 땅이 무엇을 의미하실까 했는데 그 거대한 사막이 눈으로 볼 때는 환경이 사막이었는데 바로 이 거대한 사막 밑에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무진장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이곳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내 가정이 사막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가정은 아무것도 살아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업이 재기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서로서로 가족들을 얼굴 보면 절망의 얼굴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를 묻어놓았듯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곳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귀하신 뜻이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감춰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자, 우리 인사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대로 행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하면서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만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현장을 제가 소개합니다. 우리 화강교회가 그 기적의 현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구약의 사람인데 신약에 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후세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당시의 심정을 다 일일이 체크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75세 때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25년이 흐르도록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약속하셨던 이삭을 자식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갈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정확하게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세 때 무슨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부인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의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식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25년 동안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자신의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따라서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전혀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5년 동안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내 가정에 하나님 25년 동안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한다 했는데 이 말씀이 축복이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의 자식이 생기질 않고 100세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절망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 21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절망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을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번제로 너 손으로 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내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아이를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거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리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아브라함 심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신약에 와서 후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성경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아들 갖다 바칠 때 심정이 믿음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믿음을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아들은 약속을 받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떤 것이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너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이 아이가 죽으면 자손이 대를 못 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자손이 축복을 주신다 했는데 이 말씀을 들었더니 이 사람이 무슨 생각 드냐면 내 아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죽이셔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아들을 죽여도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실패했다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다시 우리는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